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 다윗은 오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냥 감기 좀 앓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다가 지쳐 이제는 눈의 시력조차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답니다. 10절에는 뼈마저 녹아버리는 그런 고통, 11절에는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고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러운 그릇은 씻으면 되지요. 좀 찌그러진 낡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릇 아쉬울 때는 쓸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깨진 그릇, 무엇에 쓰겠습니까? 깨진 그릇의 종착역, 쓰레기통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수준에 깨진 그릇은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깨진 그릇을 다시 살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할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시면 새로운 작품이 됩니다.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선 교수.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점점 일그러져가는 자신의 몸과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옥상에도 몇 번을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던 어느 날, 그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았지만 강력했던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녀는 깨진 그릇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향할 곳은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녀는 사랑하는 딸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주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귀를 열어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길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